자, 서울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서울 역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진열대 유리가 그야말로 와장창 깨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복윤 기자, 근데 사진을 보니까요, 상당히 큰 유리가 지금 박살이 나서 조각이 났네요. 이거 뭐 어쩌다 이게 깨진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유리가 왜 깨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도요? 하지만 그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리가 깨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 일은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에 발생했는데요. 네. 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3층 전시실에서 생긴 일입니다. 네. 난데없이 굉음이 울리면서 갑자기 쩍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물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당연히 관람객 5명에서 6명 정도가 있었는데 놀랐겠죠. 놀랐겠네요. 네,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네. 박물관 관계자한테 아 저기서 소리가 난다. 네. 이렇게 해서 박물관 관계자가 당장 달려왔습니다. 네. 달려와서 보니까 유리가 산산조각나기 일보 직전이니까 아 빨리 진열대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빼내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순간 유리가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와장창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겠죠, 모두가. 그래서 유리가 왜 깨졌는지를 살펴보니까 네. 이걸 CCTV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던 CCTV가 사고 당시에 이 부분을 비치지 않고 있던 거예요. 아이고, 꼭 이런 사고를 그렇죠. 좀 보려고 그러면 CCTV는 그 시간에 딴 데를 보고 있고 녹화가 안 되거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불행히도 사고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 근데 네. 이런 사고가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처음이 아닙니다. 이 수년 전에도 이 박물관에서는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도 유리 파손 사고였습니다. 당시에는 유리가 뭐 불량이라 발생했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또 폐간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런 조치를 쉽게 말하면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아니, 근데 불량 유리였다네요. 이전 사고에 대해서 불량 유리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니, 박물관에서 불량 유리를 썼다는 게 무슨 말이 좀 안 되는 네네. 얘기 같습니다. 유리가 네. 불량이라서 발생한 사고다. 그러니까 깨지니까 불량이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깨지면 불량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문화재잖아요. 유물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유리가 불량하다면 이게 파손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어떤 유리를 사용하거나 유리 사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불량 유리로 깨졌다라고 해명하고 변명했던 부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쓰는 유리는 좀 다르다면서요. 어떤 유리를 쓰는 거죠? 아까 지금 역사박물관이랑 좀 다른 유리를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강화 유리를 쓰는데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다른 건 비산 방지 필름이란 걸 유리에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리가 만약에 깨지더라도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날리는 거를 방지해주는 필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테이프처럼 붙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깨져도 날아가지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종이처럼 붙어 있는, 예.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죠? 그러니까 강화필, 이런 거는 그냥 깨지면은 테이프에 붙은 채로 그냥 대롱대롱 달려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유리가 파손이 되어도 문화재도 훼손이 되지 않고 그리고 관람객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요. 상설 전시관에는 아예 자동차 전면에 붙이는 튼튼한 유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상설 전시관의 경우에는 만약에 유리가 깨지더라도 별로 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안에 있던 유물은 괜찮았나요? 아, 이게 좀 안타깝게도 상했어요? 예, 100군데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100군데 정도의 상처가 왜 났냐면요. 네. 이 병풍이 비단으로 만들어진 병풍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단은 굉장히 얇고 섬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 파편이 깨지는 순간 유리가 튀면서 이 비단이 상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안에 있었던 문화재가 칠림 광화문 내 근정전 정시 시도라고 해서 굉장히 유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1747년 조선 영조 23년에 있었던 건데요. 네네. 이 영조가 문과 과거 시험 당시에 가서 이 유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는 장면을 그대로 이제 복원했던 그림인데. 아니, 저 유리에 저 필름만 제대로 붙여놨어도 저렇게 안 상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튄 유리에 저렇게 유물이 100군데 가까이 상처가 난 건데, 비산 방지 필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쓰는 그런
필름만 붙인 유리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서울 역사박물관은 그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 유리에 그 필름 붙인 것만 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보면 이 서울 역사박물관이 한 해 예산이 150억 원이나 되고요. 아이쿠. 그리고 유물이 20만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박물관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박물관이 웃긴 게 이 사고가 난 뒤에 웃기기까지 합니까? 예.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제서야 비산 필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산 방지 필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깨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필름을 이제서야 붙이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에 조치를 미리 취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인명을 잃는 사고가 부산에서 또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부산대학교입니다.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대학교에 뭔가 스르륵 무너지는 모습. 뭐가 무너지는군요. 벽이 무너졌군요. 예, 벽돌이 무너지는 모습인데 부산대학교에 있는 한 미술관의 이 30년이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게 벽돌이 무너지면서 그 앞에 그 밑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그 곳을 지나가다가 참변을 당해서 주변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는데 그 저기는 학교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그쪽을 지나갔다면 미대가 뭐 근처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크나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수업 시간 중이라서 그죠 학생들한테 피해는 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경고를 받은 곳이었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그냥 방치해 뒀기 때문에 안타까운 지금 목숨을 잃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산대 학생들에 따르면요. 이 건물은 지어진 지 26년이나 됐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건물 군데군데에 금이가 있고 그리고 벽돌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학교 측에서 보수 공사를 제때 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망 사고가 생기진 않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서울 역사박물관의 사건도 몇 년 전에 이미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이 비산 방지 필름을 붙여놨으면 유물에 그런 안타까운 상처가 없었을 테고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담이 무너진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거 안 고치고 놔뒀다가 안타까운 목숨까지 또 잃는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경고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